이번 시간에는 반짝반짝 친환경 전기 충전 버스를 만들어 볼까요? 전기 충전 버스의 원리에 대해 알 수 있어요. 연료가 다 됐잖아. 전기 충전소에서 충전하고 가면 되지. 충전된 전기로 멈추지 않고 작동이 가능합니다. LED에 불이 켜지면 전력이 충전되며 서서히 꺼지는 불을 보고 남은 전력량을 알 수 있습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바퀴가 돌아가며 나아갑니다. 화석 연료가 아닌 전기 에너지로부터 얻는 친환경 버스가 좋아. 전원이 꺼져도 난 멈추지 않아. 구성품입니다. 개인 준비물로 AAM 건전지 2개, 색칠 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제작 방법입니다. 1. MDF 번호를 확인합니다. 버스 바닥판을 조립합니다. 기어축을 조립합니다. 견고한 조립을 위해 목공용 접착제를 사용합니다. 2. 모터를 10번, 1번 MDF로 조립합니다. 견고한 조립을 위해 목공용 접착제를 사용합니다. 고무줄로 고정합니다. 기어가 잘 맞물리는지 확인합니다. 3. 회로도를 참고하여 회로를 구성해요. 스위치, 충전고는 나중에 조립해요. 슈퍼 콘덴서를 조립합니다. 극성에 주의합니다. 긴 쪽을 빨간색 양극을 연결하고 짧은 쪽을 검정색 음극에 연결해요. LED를 점퍼선에 연결하여 조립합니다. 극성에 주의하여 보드에 점퍼선을 끼워줍니다. 점퍼선을 보드에 끼워줍니다. 점퍼핀을 보드에 끼워줍니다. 회로도를 참고하여 회로를 구성해요. 모터의 전선을 보드에 끼워줍니다. 4. 회로를 완성합니다. 5. MDF 1번에 충전구를 플러스 가 위쪽으로 오도록 금색 나사로 고정해요. 기어축, 축의 4개 바퀴 모두를 조립합니다. 긴 축을 구멍에 통과시킨 뒤 바퀴를 모두 조립합니다. 6. MDF 1번을 조립해요. MDF 1번은 충전 마크와 충전구가 있어요. 충전구를 보드에 끼워줍니다. 7. MDF 2번까지 조립을 완료합니다. 드라이버를 이용해 나사로 고정합니다. 드라이버를 이용해 옆면을 나사로 고정합니다. 8. MDF 12번에 스위치를 끼워 고정합니다. 버스 뒤에 접착제를 사용해 조립해요. 스위치를 보드에 끼워줍니다. 9. MDF 7번에 LED 2개를 끼워 조립합니다. 견고한 조립을 위해 목공용 접착제를 사용합니다. MDF 8번도 조립합니다. 10. MDF 5번, 6번 위판을 목공용 접착제를 사용해 조립합니다. 견고한 조립을 위해 목공용 접착제를 사용합니다. 11. 친환경 전기 충전버스가 완성되었습니다. 12. 충전소를 조립해 충전합니다. 충전구의 플러브 부분이 빨간 전선이 오도록 연결합니다. 반짝반짝 친환경 전기 충전버스가 완성되었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